뭐 저희가 전에 뭐다 같이 선수단 전체가 느끼고 있었던 것처럼 저희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라는 거를 스스로들도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오늘 경기는 솔직히 저도 그렇고 선수들도 그렇고 정말 이길 수 있다라는 마음가짐으로 경기에 왔고, 그리고 1세트를 시작으로 너무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오늘 충분히 이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경기 결과가 좀 패배로 끝나게 돼서 너무 아쉬웠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오늘 게임하면서 그래도 저번이나 저희가 이번 스프링에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것처럼 막 되게 소극적인 모습보다는 뭔가 과감하게 트라이하고 뭐그 과감하게 트라이한 거에 대해서 뭐 결과값이 안 좋더라도 그냥 과감하게 트라이하고 저희가 그냥 자신감 있게 했던 플레이들이 다 같이 되게 칭찬받을 만한 플레이여서 그냥 이 느낌 그대로 살려서 다음 경기부터 잘 준비하면 더 좋은 경기력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발언 타이밍이나 선택에 대한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신인들이 많은 팀에서 뭔가 유리한 걸 시야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가져왔을 때 뭔가 트라이 한다라는 건 굉장히 좋은 시도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트라이 할때 저희가 좀더 섬세하고 침착하게 했더라면 아마 확실하게 발언을 먹을 수 있는 방법들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뭐 조금 아쉽지만 앞으로 분명 오늘을 계기로 더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하고, 뭐 솔직히 뭐 스마 싸움에 있어서는 정말 어떠한 상황에서도 5대 5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사실 뭐 정글 선수를 뭔가 지적 삼아 얘기하고 싶진 않고, 그냥 오늘 좀 운이 저희보다 KT가 좀더 좋았다라고도 생각하고, 세 번째 판 발언 시도도 사실 첫 번째 트라이 때 정말 좋은 시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운이 좀 없었던 것과 저희가 다음엔 좀더잘좀더 단단한 약간 오브젝트 상황을 만드는 거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제일 경기력도 좋고 제일 잘하는 사람이 이제 스펀지 선수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 발언 상황에서 이제 좀 본인이 아쉬워서 되게 막 눈물도 나고 그런 것 같아서 저도 옆에서 보는데 되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사실 저도 세 번째 판은 발언 트라이 같은 것도 이제 저희 오히려 저랑 뭐 테디 선수보다 사실 그 발언 상황은 이제 저희 그 신인 선수들이 설계해서 콜해서 나온 상황이었는데 사실 다시 봐도 너무 좀 완벽한 트라이 각이었다라고 생각해요. 그 상황에서 좀 저희가 이제 마크할 수 있는 것들을 뭐 최대한 마크하고 했으면은 진짜 완전 깔끔한 타이밍이었던 것 같은데 사실 그게 좀 스펀지 선수한테 마음에 걸리는 것 같아서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뭔가 다시 보니까 조금이라도 핑퐁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딱그 0.1초 차이로 스틸 당한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스펀지 선수가 그냥 오늘 되게 잘했다고 칭찬하고 싶고 앞으로 남은 경기 이기면 되니까 같이 열심히 하자고 얘기하고 싶어요. 사실 뭐이 분위기를 계속 살리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매 주차 나아지는 모습을 선수들이 눈에 띄게 보여주고 있다라고도 저희 다 같이 알고 있고, 선수들도 더 욕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적당한 휴식을 취하겠지만 아마 조금 남들보다는 조금 더 연습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아마 설 연휴가 끝나고 나서 뭔가 저희가 조금 더 부족했던 이번 주차 모습을 이제 그 다음 주 광동 DK 경기 때는 좀더 완벽하게 보완한다면 충분히 두팀다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주어진 좀 연휴 기간 동안 잘 준비를 하면 다음 주는 그 다음 경기는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뭐 오늘 아쉽게 지긴 했지만 결국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결국은 결과로 따지면은 패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이 아쉬운 부분이라 생각하고, 다음에는 그냥 좋은 경기력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과까지 꼭 승리로 끝낼 수 있는 그런 팀이 될수 있도록 잘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인 선수들한테도 오늘 너무 잘했지만 오늘 그냥 뭐 영준 선수가 울었던 것도 저는 크게 의미 있는 눈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단단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해서, 뭔가 너무 의기소침해하지 않고 다음 경기 때더 좋은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